더위가 계속되는가 싶더니 또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장마는 6월 말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원격 수업 지원 플랫폼 아이톡톡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까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이른바 백신 접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혜택까지 헬로TV 브리핑에서 정리했습니다. 늦은 밤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진관에 들어가 현금 보관함을 부수고 돈을 훔친 10대와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경남입니다. 최근에 더워도 너무 덥다고 했는데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거기다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면서 장마가 벌써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도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가 싶더니 또 빕니다. 11일 새벽부터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 바람에다 따뜻하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몰려오면서 비가 많이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까지 몰아쳤습니다. 이날 오전까지 거제와 통영, 고성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12일 토요일에는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13일 일요일에는 경남 내륙에 낮 동안 한때 소나기가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또한 13일까지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만조시 해안가와 갯바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비 소식이 잦았습니다. 5월에만 해도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오면서 한 달 기준 비가 내린 날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있는 건조하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가 자주 내린 겁니다. 6월에도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돼 외출할 때 우산은 꼭 챙겨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평년과 비슷한 6월 말쯤부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통 장마는 6월 22일에서 24일에 시작됩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아이톡톡이라는 원격 수업 지원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최근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먼저 경남도 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아이톡톡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자체 개발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아이톡톡을 보급해 왔는데요. 현재 톡톡 교육 과정은 도내 270개 초등학교에서, 톡톡 폴리오는 도내 1,700개 학급에서 25,700여 명이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 교육청이 사용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아이톡톡과 교육부에서 개발한 이 학습터, EBS의 온라인 클래스 중 아이톡톡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습방에서의 사용은 50.6%, 실시간 화상 수업에는 87.8%로 사용 빈도가 높았습니다. 네, 수치로 보면 수업 도구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다른 조사 결과도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달 경남 교사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인데요. 참여 교사 321명 중 53.3%가 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아이톡톡을 선택했고 27.1%는 학교장의 선택이라고 답했습니다. 80%가 넘는 응답자가 아이톡톡 사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 것인데요. 아이톡톡과 이 학습터, 줌, 온라인 클래스 등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52.3%는 아이톡톡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용하기가 불편해 혼란이 가중되고 중복 투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반대 결과에 논란들이 있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 9일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등 10개 단체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현재 4개의 온라인 원격 수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교육청은 아이 톡톡만 강요하고 있고 예산을 중복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남교총과 경남교사노조, 경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워낙 상반된 상황이다 보니 아이톡톡이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두고 내년 선거와 연결짓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하마평에 오른 많은 인물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은 현재 프리미엄을 가진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아이톡톡이고요. 이번에 기자회견을 연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의 상임 대표도 내년 교육감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선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 남아있는데 여러 교육 이슈 중 하나로 아이톡톡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어머, 형님 도시고. 아이고, 야, 이게 누구야? 야, 야, 잘 지냈어? 오래간만이네, 오래간만. 오래간만이야, 오래간만. 오래간만. 남한 사람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놀고 나니까 친정집은 어디고 코로나 아니라도 오락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경로사 동료들 뺏기 막 지금은 옛날에 똑한 경로. 네,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백신 접종의 혜택,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환자나 면회를 온 가족 가운데 한쪽이라도 접종을 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번만 접종을 받으면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게 또 편리해지는 거죠. 백신 접종을 하면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가 접종을 받았다면 가족들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민방위인 30대 본인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60대 아버지까지 접종을 마치면 모두 12명의 직계가족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백신 접종자에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까지 할인이나 면제, 또 우선 이용권이 주어집니다. 전 국민의 25%인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7월에는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모두가 꿈꾸는 이른바 노마스크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1차 접종만 해도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현재 5명이 모이면 안 되는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4명의 접종자 1명이 더 오더라도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런 혜택들을 받아두기 위한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접종받은 기관이나 온라인에서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질병관리청 전자증명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이달 말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접종증명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 또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쏟아지는 백신 접종 혜택 덕분일까요? 최근에 SNS에서 백신 접종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인증하는 사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기 탓인지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는 과정이 마치 아이돌 가수의 공연 표를 사는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30대 남성들이 신청한 얀센 백신은 18시간 만에 2차 예약까지 이른바 완판을 빚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백신 접종 열기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일 경남에서 모두 2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산 5명, 창녕 3명, 진주 2명, 산청과 함양이 각 1명입니다.
김해에서는 유흥주점과 부품공장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창녕에서는 외국인 식당 관련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975명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20, 30대 현금수거책 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쯤 김해 대성동 한 거리에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C씨에게 현금 1,400만 원을 받아 일당에게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도 A씨 일당과 유사한 방법으로 D씨에게 접근해 지난 3일 현금 9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저금리 대출을 광고하며 돈을 요구할 경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늦은 밤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진관에서 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일 창원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B군과 C군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김해와 창원에 있는 무인 사진관에 들어가 현금 보관함을 부수고 현금 7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 사이에는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성인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체험 공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밀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너나들이 체험공원은 1,450제곱미터 규모로 밀양 특수교육원 외부에 조성됐으며 친환경 생태놀이 공간으로 장애물이 없는 배리어프리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또 연간 천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맞춤형 수련 활동도 진행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9일 너나들이 체험공원 운영을 알리는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거제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관내 경로당 316곳을 개방합니다. 시는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과 예약률이 높아진 만큼 백신 1차 접종이 2주가 지난 어르신에 대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시간제로 경로당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식을 해서 먹을 수는 없으며 여가 프로그램 운영도 제한됩니다. 합천 옥전 고분군 가지능선에서 하위 지배층 무덤이 최초로 발굴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삼국시대 나무 덧널 무덤과 돌 덧널 무덤, 옹관묘 고려시대 무덤 등 43기의 유구가 확인됐습니다. 또 대가야계 토기 이외에 일부 창녕계 토기류가 확인되는 등 토기와 철기류 유물 250여 점이 출토됐습니다. 합천군은 이 시기에 하위 지배층 무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무기와 무구류도 출토돼 옥전 고분군 축조 집단과 가야의 하위 지배층 무장체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남 지역 학생 환경 동아리 기후천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기후천사단은 도내 10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2,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생물 다양성과 친환경, 탄소 중립 등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각 학교에서 활동하다 여름방학 캠프에서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연말에 발표회도 열 계획입니다. 김해 장유 누리길 구간 중 대청천과 유라천에서 조만강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완료됐습니다. 완공된 구간은 대청천에서 조만강까지 13.5km와 10.6km 두 개 코스로 하천변 공원과 자연경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자연 생태하천과 계곡을 연결하는 장유 누리길은 2023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